그러면 계속 이어서 인덕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기 인덕턴스라 함은 코일의 자체 유도 능력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되어 있죠. 자, 여기 이 회로를 한번 봅시다. 자기 회로에서 이쪽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쪽에 자속이 생성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분명히 전류와 자속 사이에는 어떠한 비례관계가 있을 겁니다.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속이 생성되니까요. 그런데 또 이 자속이라는 녀석은 이 전류를 흘려줄 때 권수에도 비례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과연 똑같을까요? 아니요. 약간 똑같진 않고 앞에 개수 하나를 붙여줘야 합니다. 그래서 이 i와 n파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수, 이게 바로 자기 인덕턴스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인덕턴스 파트에서는 이 공식을 굉장히 많이 써먹게 될 겁니다. 그래서 li는 n파이다, li는 n파이다.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,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던 이 패러데이 법칙 공식에다가 li는 nπ 넣은 거 제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었죠. 요거 집어 넣으면은 ldi dt로 나타낼 수도 있다. 우리 유기 기전력 요거 e 계산하라고 했는데 l을 주어줬다 하면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해 주도록 합시다. 자, 그러면 넘어가서 인덕턴스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앞에서 이 li는 nπ에서 i를 넘겨준 식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파이, 옴의 법칙 기억나시나요? 옴의 법칙 rm은 파이 분의 ni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얘를 다시 한번 파이에 대해서 나타내 주게 되면은 파이는 rm분의 ni로 적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서 이 rm분의 ni를 여기 대입해 준 겁니다. 그러면 파이 자리에 얘 대입해 줬으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 i랑 i 똑같죠? 전류 똑같이 날아가고 rm분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기 저항 rm은 mu s분의 l로 나타낼 수 있고 얘를 또 여기에 쏙 집어넣어 주면은 최종적으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최종 공식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. 그리고 이 경우 자기 인덕턴스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모조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. 이 과정 중간에 나오는 요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조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li는 nπ를 먼저 암기한 다음에 li는 nπ 요식 적어두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이 옴의 법칙 이용해서 대입해 주시고 대입한 다음에 바꿔주는 최종식까지 이 과정을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. 자, 그래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몇 번 써보시면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.